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시라고 그랬죠. 처음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바탕에 둔 생각이라면 되도록 넓고 깊게 포용하고 함께할 때 비로소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소 극단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신 분들도 넓은 당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은 당대에는 극단적이라고 비난받는 아이디어들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다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요. 그런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극단적 주장들이 주류가 되어버린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되어버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랬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부족한 걸 잘 해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잘합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에 대한 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라지겠지만 제가 지난 정권에서 뭐 공작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때부터 저에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뭐 무슨 영화제에서 수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공당이고 저는 공인입니다. 잘못할 때 확실히 비판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저희를 그런 눈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막상 그러시면요 우리가 굉장히 섭섭할 거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당을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반드시 제대로 하겠다는 책임감과 결심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앞으로 100일 동안 잘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낮에도 맨 앞에 서고 밤에도 손전등 들고 맨 앞에 섭시다. 동료 시민들 대신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여야 하고 진흙탕에 발 걸려서 물 적시는 것도 우리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대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원내 사령탑이십니다. 신중함과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거대 야당으로부터 원내를 지키고 계십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 좀 이제 위원장님 다음에 이야기하면 이제 신선미도 좀 떨어지고요. 제가 되게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도 들고 이래서 이게 제가 말을 잘 하지도 않지만 말을 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 당사의 특별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 때 상황실장으로 60일간 여기 야전 침대를 놓고 여기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긴 선거, 진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 선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지도부가 잘못해서 선거에 대부분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지고 나서 많은 좌절을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을 겪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연초에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이 총선에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저는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열심히 하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고 결과는 늘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결국 총선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고 또 국민들,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동료 시민들한테 우리가 더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함께 하고 더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한 배려와 또 여러분들을 그 수고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당직자 출신들을 아마 많이 배려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코 그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꼭 승리하는 길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또 늘 평소에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내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정책 브레인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정책과 입법을 책임지시는 유희동 정책위의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갑진 연세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지역의 한 목사님께서 어느 행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그 말씀을 달고 삽니다. 축사 짧은 자 복이 있나니 다음 이 자리에 초대받을 것이요. 축사 긴 자 화를 면치 못할지어니 다음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지어다. 앞서 저 윤재욱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님, 윤재욱 대표님 뒤에 축사를 해야 되는 제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 품으신 큰 뜻이 그 꿈이 아마 제 꿈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뜻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 국민의 뜻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뜻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국민의 희망이, 국민의 꿈이 꼭 올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올 한 해 죽기살기로 한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 당직자와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며 총선 승리의 기틀을 다질 분이십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화를 면해야 되나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회자도 오늘 처음이라고 하고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처음이라고 하고 저도 생전 처음이고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당직자 여러분들 우리 당이 힘들 때마다 당을 지켜오신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혁신의 의지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형식 이치를 좌우하기도 하지만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때까지만 형식에 드리는 노력과 시간과 돈을 내용에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은 그 이후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물심 양면이 아니라 물질로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화를 면치 못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 더욱 힘을 내어 주십사 저희 사무처에서 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동료 시민께
선당우사의 정치를 좀 더 띄워주십사 하는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요. 선물 증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입사를 해서 치열한 수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해 1월 1일부로 정식 임용된 22기 공채 22기 당직자 여러분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비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내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위 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주요 당직자들께서 이 전달하신 신입 당직자분과 함께 단체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예. 총선 승리의 의미를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리에 앉아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도 계셨는데요. 오늘 1월 1일부로 첫 임용돼서 이 생애 첫 직장입니다. 그 신입 공채 22기 당직자인 99년생 김동환 과장이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초청해서 듣고 또 의지를 담아서 구호대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당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과장 김동환입니다. 저는 올해 25살이 되었고 4개월 전에 당에 입사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당에 들어와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인 판단들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또 때로는 밤늦은 야근까지 참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또 선배님들의 가신 길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역사가 이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배님들께서 가신 그 승리의 길, 승리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 드리기를 온전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재창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민 후사 두 번 외치면 두 번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민 하시면 후사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민! 후사! 선민! 후사! 마지막으로 이기자 세 번 외치겠습니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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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패기 넘치는 김동환 과장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사무처 당직자 선민우사 시승무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그리고 모든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데뷔 무대도 이제 끝났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출입구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무처 당직자들이 나가실 때 그 필승의 악수를 나누며 새해 인사들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서 이동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